안녕하세요, 제이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원래 주중에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주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낮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구름이 많이 끼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근데 또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데로 또그 해도 그렇게 뜨진 않아서 어구도 좀덜 타고요. 예. 오늘은 좀 다른 곳에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캔버라에서 후배가 올라와서 이곳에서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지금은 같은 데에 왔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맨니입니다. 예, 맨니가 상당히 커요. 예, 프레시 옆에 붙어 있는데, 주로 맨니도 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좀 프레시가 조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로컬 분위기도 좀 많이 나고요. 예, 그래서 뭐 맨니는 좀 약간 관광지 같은 분위기인데, 프레시는 조금 로컬들에게도 적당한 곳 같아요. 네. 그리고 파도도 가끔씩 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나눠져 있어서 좀 부담 없고요. 맨니는 약간 조류도 좀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맨니에서 타다가 롱보드 타다가 좀 살짝 다친 경우도 좀 있고요. 네. 우와. 프레시워터 라프이고요. 예, 저쪽이 이제 프레시인데, 예, 벌써 저기 아저씨들이 좀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아침에 연인사하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라프인데, 와, 라프이 호주에는 정말 많아요. 뭐 대부분 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본다이 같은데 가면 락풀이 뭐돈 내고 입장하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각 비치마다 그 바닷물을 받아두고 그거 담수해서 담수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이제 수영을 즐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게 참 운치가 있더라고요.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서 수영장을 이렇게 또 만든 거거든요. 참 이게 락풀이 여러 군데 많이 해놨어요. 지금 저희 멤버 중에서도 앙드레 형님 같으신 분은 저기 나라빈하고 이제 컬컬해서 하시는데 락풀 되게 좋다고 많이 그러고. 수영 열심히 하시고 운동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저도 가끔씩 하는데 뭐 서핑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수영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좋은 뷰 보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서핑하러 입수하러 갑니다. 날씨가 좋진 않지만 오늘 외투를 좀 두꺼운 걸 입고 들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파도는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이런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네, 그럼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